너희 춤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친구 하자. 그래서 반말을 해주자. 자, 문화가 해봐, 문화가. 문화가. 그렇지! 가자! 가자! 뭐야, 너 KOJ에 상관없냐? 여기가 할인가 봐. 빨리 친구들 만나러 가자. 그래?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유채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살 권도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살 최대인입니다. 춤추는 거 좋아해요. 춤이요. 춤. 춤추는 거 재밌어요. 아이브랑 뉴진즈 둘 중에서 되고 싶어요. 아이돌이에요. 리세라핀 뉴진스 아이돌이에요. 춤을 좋아하고 노래는 못하지만 노래도 조금 좋아하기 때문에. 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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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엄청 추운 거. 뉴진스, 르세라핌, 투어스, 투어스, 세븐틴.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너희가 오늘 새로운 춤 친구를 만날 아이들이지. 지금 밖에 아이돌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거든. 근데 그냥 만나게 해주는 건 재미없잖아? 오늘 만날 친구들과 관련된 문제를 낼 테니까 어떤 친구일지 한번 고민해봐. 좋아. 첫 번째, 오늘 만날 친구들의 멤버는 총 6명이야? 6명? 6명? 투어스? 6명? 아이브도 6명. 아이브도 6명. 두 번째, 이 친구들은 2023년 5월 30일에 데뷔했어. 어? 어? 투어스 아니야? 아닌데? 어, 투어스는 2024년에 했지. 어. 그런가 아니야? 모르겠는데? 아직도 너무 어려운 것 같다고? 그렇다면 다음 힌트를 줘야겠네. 내가 지금부터 읽어줄 문장은 친구들이 최근에 발매한 타이틀 곡의 가사야. 어디에서 들었던 적 없는지 잘 고민해봐. 다정했던 사진 속 내 모습이 다 똑같아. 이번엔 달을 걸어 했었던 말도 Sometimes 비켜 제발. But sometimes 못 내가 보고 싶다. 난 요즘 살만해. 살도 좀 붙었고. 친구도 만나. 지우, 문성이, 제미, 샌디. 오! 끝났다! 오! 끝났다! 끝났다! 내가 못 간다! 와, 너무 귀엽다,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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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너. 안녕, 얘들아. 너희 우리 알아? 너희 우리 알아? 오, 뭐야.
보이넥스도어라는 이제 아이돌 그룹이야. 우리 나는 보이넥스도어 성호라고 해. 여기 써져 있어. 우리 오늘 여기 이렇게 있어. 이름이 나는 운학이야. 나는 리우라고 해. 안녕. 우리 친구들도 한 명씩 소개해줘. 도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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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진짜 예쁘다. 세인이. 유채. 유채. 채야. 아, 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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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춤 좋아해? 네. 진짜? 아, 그러면 K-pop 좋아해? 노래 좋아해? 네. 정수해? 오. 진짜? 우리도 K-pop 좋아하고 춤도 좋아, 춤 좋아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우리 오늘 친구하자. 그러니까 우리 오늘 친구하자. 친구하자. 어, 친구해야지. 어. 오늘 하루는 아니지. 평생 우린 친구야. 그래서 반말을 해도 돼. 그래서 반말을 해도 돼. 네. 아니 내가 아니야. 응이라고 해줘도 돼. 응이라고 해줘도 돼. 몇 살이야, 도훈이? 아홉 살이요. 아홉 살? 아홉 살이요. 아홉 살? 우리도 아홉 살이야. 우리도 아홉 살이야. 맞아. 오늘은 맞아. 오늘은 우리는 오늘 삼촌이 아니라 어. 친구. 같은 친구인 거냐? 친구야, 어. 친구. 알았지. 자, 문화가 해봐, 문화가. 자, 문화가 해봐, 문화가. 자, 문화가 해봐, 문화가. 문화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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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인이도 할 수 있어? 상호야. 아, 그렇지. 이유야 한번 해주라. 이유야. 아, 좋았어. 우리 오늘 친구인 거 알았지? 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춤을 많이 추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춤을 멋있게 출 수 있는지 뭔가 우리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따가 알려줘 보도록 할게.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 네. 준비됐어? 자, 우리가 또 이렇게 친구가 됐으니까 우리 오늘 같이 약속을 하나 정해보자. 자, 절대 형 금지. 형 오빠 금지. 오케이, 절대 형 오빠 삼촌 형 금지. 오빠 삼촌 할아버지 안 돼. 이런 거 안 돼? 이런 거 안 돼? 존댓말 금지라고 쓰자. 아, 존댓말 금지. 또 뭐가 좋을까? 또? 엄마 찾지 않기. 엄마 찾지 않기? 어, 좋았어. 여기... 나도 옛날에 댄스 학원 다닐 때 엄마가 따라다녔었거든. 아... 엄마 찾기 금지? 힘든데. 그럼 우리도 엄마 찾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우리도 엄마 찾으면 안 돼. 우리도 절대 엄마 찾지 마. 절대 찾으면 안 되지. 나도 엄마 보고 싶긴 한데. 어. 또 뭐가 있을까? 하나만 더 적어볼까? 어? 삐지지 않기? 삐지지 않기? 오, 좋았어. 어? 삐지지 않기에 플러스 춤 틀려도 끊지 않기. 그냥 자신감 있게. 춤 틀려도 그냥 프리스타일로. 오케이. 이 정도면 된 거 같은데? 이제 인사는 충분히 한 것 같아. 지금부터 간단한 게임을 통해 너희가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볼게. 오. 혹시 신동체 텔레파시 게임 알아? 내가 제시어를 보여주면 삼촌은 그 제시어에 맞는 동작을 하면 돼. 모두가 같은 자세를 하면 2점을 줄게. 3점을 넘으면 통과야. 요새는 다 같이 마음이 맞아야 돼. 알았지? 알았지? 자, 우리 같이 화이팅을 한번 해볼까?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좋았어. 하트야. 3, 하나, 2, 1. 와! 뭐야? 바로 맞았어. 바로 맞았어. 역시 바로 맞았어. 우리는 베스트 프렌드야. 보자. 바로 맞았어. 바로 맞았어. 나이스. 좋았어. 하나, 둘, 셋. V. 오! 아, 뭐해? 맞지? 뭐해? 맞지? 아, 성호 형 뭐해? 왜 맞지? 다 맞잖아. V. 오! 아, 뭐해? 맞지? 자, 하나 맞췄고 하나 틀린 거면은 괜찮아. 세레모니? 하나, 둘, 셋. 이겼다. 이겼다. 하나, 둘, 셋. 이겼다. 오. 와, 손흥민 뭐야?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손흥민 선수 뭐야? 야, 이거. 사실 나도 이거 하려 했어. 하나, 둘, 셋. 오, 오, 오. 오, 좋게. 오, 좋았어. 리우가 수영을 못해요. 큰일났다. 한 문제만 나와. 3, 2, 1. 이거 정답. 아, 네. 이제 하나만 더 하시죠. 하나만. 얘들아 화이팅. 괜찮아, 할 수 있어. 얘들아 화이팅. 화이팅. 오! 아, 이거 쉽다. 바이올린. 어떻게 하지, 바이올린?
야! 성공! 야! 성공! 야! 좋아! 어느 정도 친해진 것 같으니까 이제 춤 배우기 전에 가볍게 몸 좀 풀어볼까? 내가 랜덤으로 노래를 틀어줄 테니 아는 노래가 나온다면 앞으로 나와서 춤을 보여줘. 김우영 나가. 이지. 이지 알아? 오 뭐야. 케이민 아직 몰라? 완전 힙합이잖아 너네. 오케이. 나 너네 보여줄게. 가자. 다친데도 길을 걸어 키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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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너네 보여줄게. 가자. 다친데도 길을 걸어 키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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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18살 유채아입니다. 샤랄랄라 날도 엄청 추워. 근데 얘들아 1 샤랄랄라 오오 뭐야? 힙합이잖아 너네. 이렇게 다친데도 길을 걸어 키스.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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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해줘? 잘한다. 깜짝 놀랐는데? 잘한다. 너 왜 이렇게 잘 춰? 너 아이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미 아이돌이야. 이미 아이돌이야. 우와! 지금 학원 다닌 지 한 3개월 정도 됐어요. 깨는 시가 됐다고 You say who may fly You say who then I fly You say who then I fly then I fly 뭐다 너 KOG의 생각 없냐? 뭐다 너 KOG의 생각 없냐? 오 케이 나왔다! 쳤어 됐어! 생소해서 힘들어 가자 슈퍼샷! 오다! 오이! 케이 아는 노래 있으면 다 나가도 돼? 예! 케이 나왔다! 쳤어 됐어! 센터로 세인 센터에서 슈퍼샷 슈퍼샷 파이팅 다른 분이 와 다른 분이야 아 야 아예 처음부터 안 해 야 우리 먼저 아니야 예 가서 여유 세인 어울려 야 가자 어!
우리 잠깐 그럼 앉아서 얘기할까 얘들아? 많이 다리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우리 친구들이 진짜 춤을 잘 추네.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우리 안무도 과연 잘 출 수 있을까? 이제 또 우리 신곡이 있거든. 맞아. 한번 배워볼래? 어때? 배워볼래 얘들아? 응. 배우고 싶어? 응. 근데 좀 많이 어려운데 따라할 수 있겠어? 누가? 잘 알려주면 알려주는 거는 걱정하지 마. 형들이 열심히 잘해볼게. 우리가 이번에 안무를 배우면은 요즘 많이 쇼츠 같은 거 찍잖아. 같이 한번 쇼츠를 찍어보자. 이제 우리가 신곡 안무를 알려줄 건데 그 전에 먼저 한번 보여줄게. 정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아직 뭐야?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야?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 어떤지 한번 얘기해줘. 괜찮아. 진짜 어렵지? 괜찮아. 자, 어때?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우리 대답이 없어! 자신 있게 대답하라고! 노래가 조금 빠르지? 근데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조금 너무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바꿨어. 맞아. 조금 쉽게 바꿨어. 맞아, 우리도 배우는데 3일 걸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선생님은 이제 나거든. 맞아. 빠져들고 싶어 like martini blue. 부르고 싶은 사람이 생긴 듯해. Baby you're my kitty boo. Yes, oh yes. 한번 리우가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박자를 한번 들어봐봐. 박자 한번 들어봐. 이제 이것저것 채지 말고 say yes. Oh, oh. 아니야. 고개를 돌리진 않는데. 아직 처음 배웠잖아. 자,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래서 노래가 이것저것 치지 말고 say it 착 나와. 때 다 같이 차렷 하고 오른발 하면서 오른쪽으로 우리가 세 번을 갈 거야. 하나, 둘, 셋. 근데 이때 발이 이 무릎이 둘 다 바깥을 봐줘야 돼. 보고 바깥쪽, 안쪽, 바깥쪽, 안쪽. 좀 빨라. 자신감 가져가면 돼. 좀 빨라. 자신감 가져가면 돼. 자신감을 가져. 우리 아까 규칙 있어. 틀려도 자신감 갖고 하기. 틀려도 자신감 갖고 하기. 그 다음에 주먹으로 꿍꿍 몸으로 꿍꿍꿍. 그 다음에 두 번 올라와. 꿍꿍꿍꿍. 그 다음에 팔꿈치를 벌렸다가 이렇게 해줄까? 팔꿈치를 모아줄까? 어, 그렇지. 이렇게 모아. 이렇게 모아줘. 꿍. 꿍 하면서 우리 그 로봇처럼 이렇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다음에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숙였다가 풍선 바람 낼 때처럼 두 번을 두 번. 풍선 바람 넣는 거. 그렇지. 오른손 왼손 주먹 하면서 당기고 그다음에 머리 털고 오른손 왼손 주먹 따다다다다다다다. 어, 그냥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다 이거에 맞춰서 그냥 해주면 돼. 흔들어 주면 돼.
아마 노래로 한번 나가 그냥 네, 노래 한번 노래 부르면서 한번 나가볼까? 괜찮아, 그럴 수 있어. 괜찮아? 지금 너희들의 표정이 우리가 이 안무를 처음 배울 때 표정이었어. 이게 어렵지 이게. 이게 어렵. 이렇게 점프 뛰면서 오른발만 이렇게. 그지. 그렇게 세 번. 하나, 둘, 셋. 그지. 오, 좋아 좋아. 그렇게 하면 돼. 좋아 좋아. 우리가 내려갈 때 박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야. 오 맞지. 방금 최하 박자 맞아. 꿍꿍꿍꿍. 네. 오케이. 하나 둘 셋 짝짝짝. 그렇게 하면서 오른쪽. 또 오른쪽으로 한 번. 로봇이 연습을 해볼까? 그런 거 같은데? 헷갈리는 곳 있어? 쿵짝 여기 다음에 나 할 거예요. 아 여기 다음에 쿵짝 와서 오른손에서 자작 오른손에서 짝 따라다다 자작 짝 따라다라 따라다라. 약간 게임 캐릭터로 일단 생각하면 돼.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채연은 뭐 좋아해? 아니면 채연은 멋있는 거 좋아해? 야 누나 우리 걸로 가자. 멋있게 가자. 형 멋있는 거 좋아해. 나 강아지야. 오케이 채연아 강아지야. 동아 우리 너가 끝나면?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고양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고양이 부자채야. 흔들려야 돼. 그렇지 좋았어. 우리 이제 원석을 해볼까? 자 누군가 이제 음악 주세요 하면 음악이 나올 거야. 둥짝 오른손 왼손 당기고 머리 털고 오른손 왼손 당기고 머리 털고 오른손 왼손 당기고 짜자자자자자자. 맞아. 삼촌이 고양이 해주면 소원도 얻었었어. 고양이 해주면 소원도 얻었었어. 같은 문화를 아니고 고 있는 너와 나 태어난 척했지만 여전히 떠나 무슨 영화를 봤는지 어떤 걸 먹었는지 아프다를 띵 but your face. 누군가 이제 음악 주세요 하면 음악이 나올 거야. 음악 큐. 친구들 오늘 춤 배워봤는데 어땠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돌려서 숙였다가 오른쪽. 진짜 아이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이거 틀려도 되니까 머리 털고. 성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야! 마지막 엔딩할 때 올려주고 하는 게 너무 고마웠고 재밌었어요. 이제 친구들이랑 장기자랑이랑 하게 이런 게 꼭 필요하다.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누구야? 그건 누구야? 그렇지, 뭐야?